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DMU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DMU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스타트 누르시면요, 디지털 목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워크벤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기하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DMU 키네매틱입니다. 이걸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런 겁니다. 픽스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키네매틱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인트들이 생성되는데 어떠한 어셈블리 된 거를 DMU를 구성하는데 조인트를 하나만 쓰진 않습니다.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써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복합적으로 쓰시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레볼루션 조인트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펜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인 순서는 픽스 파트 먼저 하시고요. 뉴 메커니즘 주면 됩니다. 메커니즘 이런 네임은요.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시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시고 고정시킬 부품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밑에 메커니즘 밑에 메커니즘 1 해가지고 픽스 파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가 조립한 거를 가지고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 가지를 구성하실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조립품을 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임을 구현해 볼수 있고 저렇게도 움직임을 구현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픽스 하셔가지고 New Mechanism 누르시고 이름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고정시킬 부품 하나 찍으면 또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또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생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인트를 구성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느 메커니즘에 이 조인트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또 시뮬레이션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반드시 픽스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레볼루션을 먼저 하고요. 여기서 뉴 메커니즘 누르다 보면 오케이 하고 뭐뭐 했겠죠. 그렇죠? 뭐축 잡고 면 잡고 뭐 대충 잡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옵셋 뭐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아직 픽스된 게 없잖아요. 그럼 픽스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스 먼저 하고 조인트를 주셔야 되지만 조인트 먼저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정시킬 부품을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해보죠. New mechanism, OK. 그 다음에 모터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하이드 해놓죠.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을 구현하는 거죠. 레볼루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메커니즘 1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조인트 네임은 뭐 어떤 걸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축을 잡는 거예요. 두 개의 축. 원통의 옆면을 갖다 대면 내부의 축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면을 잡으셔도 되고, 이 옆면을 잡으셔도 되고, 어차피 내부의 이 옆면을 잡으시면 안 되겠군요. 이 동그라미의 원기둥의 옆면을 찍어야겠죠? 축과 축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축을 써야 되느냐? 형상의 내부에 있는 임의 축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안에 들어있는 스케치라든지, 또는 라인이라든지, 뭐, 모서리라든지, 어떤 걸 쓰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로 본다면, 그렇죠? 이 노란 게, 이 모터의 요 구멍 안에서 100mm 돌아가는 게니까, 그렇죠? 내부에 있는 축을 쓰는 게 합리적이죠. 논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평면입니다. 평면을 찍을 때도, 형상의 면을 찍어야 되느냐? 곡면은 안 됩니다. 형상의 면을 찍어야 되느냐? 이 면을 찍으셔야 되고, 이 면을 찍으셔야 되고, 그렇죠? 이 뒷면을 찍으셔야 되고, 어떤 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형상 안에 들어있는 평면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좀 헷갈리는 건 그런 거죠. 모터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모터 축을 찍었잖아요. 축대축 이렇게 체결할 때. 그러면 모터에 있는 면을 먼저 찍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모터 찍고, 축 찍었다. 모터 축을 찍었다. 그러면 모터 축 찍고, 모터를 찍으셔야 되고, 모터를 찍고, 모터 축을 찍으셔야 되고.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자. 이 면을 찍든 이 면을 찍든 똑같습니다. 자, 면 찍고 면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null offset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offset 거리 값이 제로로 맞춰지면서 요 놈이 쏙 들어와 버릴 겁니다. 근데 offset을 하면 어떠죠? 현재 상황에서 offset 거리 값은 15단 얘기죠. 그렇죠? 여기다 대고 20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날 겁니다. 왜죠? constraint, assembly constraint를 걸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offset 값을 줘놨는데, 그렇죠? 왜냐 이 면하고 이 노란 거의 뒷면하고 이제 offset 값 줘놨는데 하면서 이걸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하고 충돌이 발생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OK 누르면 들어오나요? 들어오면 곤란한데. 자, 다시 한번요. 들어왔어요. 앵글 드리븐 한번 줘보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아, 뭐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 제가 뭔가 하나를 고정을 안 시켰던 모양이죠. 저걸 해놓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우고 레볼루션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축 걸린 게 있죠?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볼루션 해볼까요? 축 잡고 축 잡고 면 잡고 면 잡고 옵셋 한 10 정도 해보죠. 그 다음에 동력을 주겠습니다. 이건 동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회전하려면 동력이 필요하겠죠. 이 드리븐이라는 게 커맨드인데 동력은 크게 앵글 드리븐하고 랭스 드리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둘 다 있어요. 이제 회전 운동하고 그 병진 운동. 이거는 이제 레볼루션은 회전 운동을 구현하는 조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오버 컨스트레인트 뜨겠죠. 왜? 여기서 걸어놓은 거하고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는 가끔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어셈블리에서 걸어놓은 컨스트레인트를 지우고, 그렇죠? DME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셈블리에서의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위치를 잡기 위한 구속 조건이니까, 그렇죠? 이 DME에서 다시 픽스하시고 조인트를 걸다 보면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자동적으로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셈블리에 있는 거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가지고 비활성화 시키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확인 누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셈블리에서 왜 그렇게 어셈블리 하느냐? 그 위치에서 뭔가 이 부품이 움직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했으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레볼루션을 걸리겠습니다. 찍고 찍고 없애다면 기본값 세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 15. 자, 앵글 드리븐 하겠습니다. 그럼 OK 누르면 이 옵셋, 이 값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측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뜨는 거죠. DMU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 0이 돼야지 이게 1이나 0 위의 값을 가지면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조인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커맨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찍으시고요. 메커니즘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 여러 개 뜨겠죠.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뜰 겁니다. 오케이. 자, 각도값 살짝 옮겨 놓으시고 인서트 제일 처음으로 옮긴 다음에요. 재생 속도 좀 맞추시고 재생 방법 이거는 한 번만 딱 재생하고 끝입니다. 가볼까요? 찍 돌아가죠. 끝. 이거는 뭘까요? 자, 처음에 갖다 놓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스탑. 요거는 뭘까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재생 방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게 빨리 돌아와 있죠. 그렇죠? 일로 하면 거의 안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돌려본다. 똑같은 영상이라도 재생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재생될 수도 있고 빨리 재생될 수도 있겠죠. 뭐 시간에 따른 이 회전 각도를 제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식을 쓰셔야 되고 수식으로 제어된 DMU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재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위드 로 가지고 재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고요. 자, 일단 오케이 해보죠. 그러면 여기 시뮬레이션 여기 순서가 가끔씩 바뀌네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재생할 때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 갖다 놓고요. 재생 방법만 결정하시고 계속 결정한 다음에 재생해 보시면, 그래서 재생에 필요한 뭔가는 담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뭘 담고 있을까요? 자신의 이 키프레임을 담고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보죠.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딜리트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스왑 하셔가지고 하이드 하이드 하면 2승에 저승했던 거를 살려오면 2승에 보이겠죠. 이 팬프레이머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리지드를 아직 배우시는 않은데, 리지드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어떤 부품 사이에 그룹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품이 하나의 부품화 시키는 거죠. 이 부품이랑 이 부품이랑 같은 운동선을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도 고정되는 거죠. 오케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이드 하겠습니다. 요 축이 돌아가면 금방 봤던 펜도 같이 돌아가겠죠? 리지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 잡으시고요. 저승으로 가셔가지고 얘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공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해 하시고, 또는 체결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떠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뜨다가 제일 마지막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반드시 저게 뜨는 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할수 없다. 더 이상 시뮬레이션을 할수 없습니다. 주인님,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주인님, 막 이렇게 뜹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쭉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을 내 나가야 됩니다. 자, 됐죠?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잡으시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처음 한것 치고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DMU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대화 상자를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캔슬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자, 메커니즘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싶은 메커니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 하나씩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를 잡고 또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예제들은 뒤에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회전이죠? 결국은 앵글입니다. 각도죠. 그러니까 커맨드, 앵글 드리븐, 동력은 이 회전 각도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 360부터 360까지냐? 이 범위를 늘릴 수 없느냐? 늘리면 됩니다. 어떻게 늘리죠? 옆에 있는 걸 땡땡땡 누르셔가지고요. 그렇죠? 뭐, 마이너스 720에서 플러스 720까지. 무한히 만도?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늘릴 이유는 없어요. 재생 방법만 잘 조정하셔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조정이 되게끔 하실 수 있죠. 어떤 분은 한 10바퀴 돌리니까 360도 곱하기 10 해가지고 3600도 해놓으시고, 여기서부터 0도부터 3600도까지 삥 해가지고 10바퀴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재생 방법만 바꾸셔도 돌아갑니다. 스핀 박스 인크리먼트란 건 뭐냐면,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요 5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도 물론 180도씩 증가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누르면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바뀌고, 요거 누를 때마다 180도씩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자, 일단은요, 저는 한 바퀴 어느 쪽이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려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그런 다음에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서트 하는 순간에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있는 지점을 컴퓨터한테 기억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도에서 마이너스 360도로 이제 그 0도는 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0도가 이제 1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180도 다시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럼 2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0도 인서트 또 720도 인서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결정적인 어떤 움직임의 변화, 키프레임의 변화가 생긴 것은 몇 군데죠? 다섯 군데입니다. 0, 1, 2, 3, 4. 그렇죠? 요건 제일 처음에 갖다 놓는 거고요. 요거는 제일 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1을 맞춰놓고 요거 누르시면 1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요건 뒤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재생, 요거는 뒤로 재생. 그렇죠? 물론 처음에 갖다 놓고 재생을 하실 때 요거를 1배속이 아니라 좀 낮은 배속으로 해 놓으시고 일반적으로 재생을 하세요. 하고, 그렇죠? 방향 턴이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속도가 좀 느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왜 그러죠? 똑같은 1에서 2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180도만 돌지만 어떤 경우에는 360도 돌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정하시다 보면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1식, 2식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0.02 해놓으시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02씩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였고요. 인서트는 어떤 키프레임을 움직임의 어떤 움직임이나 회전의 어떤 변화 지점 또는 위치의 어떤 변화 지점을 입력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지금 0이죠? 요 누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1로 오겠죠? 1의 각도가 지금 몇 도였습니까? 마이너스 360도입니다. 근데 저는 마이너스 180도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80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누르면 요 1번은 이제 몇 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80도가 된 겁니다. 아시죠? 자, 갖다 놓고 한번 그 명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턴에서 돌아오겠죠. 요거는 해당 프레임, 해당 키프레임을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단, 요 키프레임을 요걸 1로 하셔가지고 해당 프레임을 맞춰 놓으시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180도죠. 0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0으로 하신 다음에 모디파이 누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요 3번 키프레임은 삭제를 하고 싶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4번이 없어진 거죠. 왜? 아까 0번에서 4번까지 있었는데 하나를 지웠으니까 0번부터 3번까지 되는 거죠. 끝에 가봤자 3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3번은 지우긴 아까워요. 남겨놓고 싶은데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럼 스킵하시면 돼요. 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그럼 3번까지는 가지는 않죠. 네.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작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신기한 거 한번 볼까요? 처음에 갖다 놓겠습니다. 0번 있죠? 현재 이 보기 방향입니다. 이렇게 조금 작게 해놓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갖다 놓고요. 보기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꺼셔가지고. 자, 이걸 할까요? 그러면. 이거 찍고요. 요 면 찍어보시죠. 요렇게. 정면입니다. 요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누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2번으로 가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크게 모디파이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등각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하죠. 처음에 갖다 놓으시고 재생을 해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재생되고 말죠. 그쵸? 재생 속도는 재생하면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Animate Viewpoint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점이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그러셔가지고 좀 더 다이나믹한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위치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뷰 시점이 바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좀 시점을 바꾸는 게 좋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 Animate Viewpoint의 의미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스탑 제일 처음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좀 더 신기한 거 볼까요? 여기 DMU Viewing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뭘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라이터입니다. 빛 조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조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명이 하나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좀 키운다든지
좀 효과를 주셔가지고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좀 키운다든지 이렇게. 이거는 조명을 두 개 쓰는 겁니다. 조명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더 밝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형광등이죠. 예. 너무 밝아도 좀 그렇고 너무 어두워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 조정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 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이제 그라운드 표시입니다.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건 뎁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잘 구현하시면, 자, 고정을 한번 시켜볼까요? 치수값으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 잡으시고요. 그렇죠? 자, 포고 효과도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시뮬레이션 한 게 어디 있었죠? 이 부분이죠? 이걸 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0번입니다. 0번은 뒤로 쭉 빼겠습니다. 요 1 맞춰진 거 잊지 마시고요. 뒤로 쭉 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줄이면 요쪽 오른쪽 줄의 뒷부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모디파이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갖다 놓을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확대하셔가지고 쭉 앞으로 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점 바깥쪽은 어떻게 됩니까?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모디파이 누르죠. 자, 이런 걸 보시면 처음에 갖다 놓고요. 0쯤에 하겠습니다. 요걸 체크하셔야지만 확인됩니다. 그렇죠? 다시 처음에 갖다 놓고 점점 앞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보였다가 그리고 위치 변화 그리고 이런 시점의 변화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끌어놔서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2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3번이 좀 문제네요. 자, 3번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1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좀 문제였네요. 2번도 좀 뒤로 빼겠습니다. 모디파이 하죠? 그러면 3번은 어떻습니까? 3번도 뒤로 빠지겠네요. 이 정도로 하죠?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제해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을 이제 모디파이 하죠? 처음에 갖다 놓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까 어디 있었죠? 예. 여기 있었죠? 숨어 있네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재생해 볼까요? 앞으로 쭉 나오겠죠? 보였다가, 움직이고, 회전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구성을 하시면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렇죠? 자, 요런 플레이어 있죠? 간단한 플레이어지만 요 부분들을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니까 요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토매틱 인서트는 쓰지 마십시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요, 이거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막 이게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막 지익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씩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재생하다가요 어느 순간 멈추고 OK 누르고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이걸 이제 해제할까요? 여기서 이 부분을 해제해버리겠습니다. 아, 포고 효과도 빼버리죠. 안개 효과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죠? 재생하던 그 순간 그대로 나오죠? 아, 이제 초기적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다시 처음에 갖다 놓고요. 재생하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재생하다가 아,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하다가 OK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기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으면 리셋 포지션 하시면 돼요. 라스트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오리지널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되돌아갈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상태를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울까요? 이게 오리지널 상태로. 이게 오리지널 상태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얘에 대해서 어떤 각도 지정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겁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구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대화상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작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설명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하면서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할만하신가요? 상당히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 복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서 녹음하다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농담삼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